빵 선생님, 나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준수 공부 가르치라고 불러놨더니 지금 장우랑 연애질이라뇨? 죄송해요. 하지만 준수 공부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. 정말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연애 좀 하면 어때요? 둘이 잘 어울리던데. 솔직히 빵녀가 아깝지. 문화대학 나왔겠다. 얼굴 이쁘고 키 크겠다. 백수인 장우 총각보다 100배 낫지 뭘 그래. 우리 장우가 날라리 백수라서 연애가 안 된다는 거야. 걘 띠띠려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한단 말이야. 연애질하다가 연예인 못 되면 책임질 거야?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. 희진이가 서포트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. 맞다. 그 뭐냐? 바보 온 데가 낭낭공주도 있잖아. 낭낭공주가 아니라 평강공주지. 그래서 희진이가 평강공주가 돼서 장우 씨를 장군으로 만들면 되겠네. 그 바보 온 달도 평강공주가 뒷바라지에서 장군 된 거잖아. 왜? 아까부터 그 바보 용달이랑 오강공주 뭐 어쩌고 그게 뭔데 그게? 바보 용달과 오강공주는 또 뭐야?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몰라? 몰라. 그럼 뭐 그렇게 유명한 거야? 야, 술 많이 취해서 안 깰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이럴 때 잘해서 점수 좀 따야지 뭐. 개편 때 DJ 바꾸겠다고 맨날 앙앙거린다면서. 자, 이피트도 여기서 그리고 자니까 다 같이 자기 좀 그렇다. 자기가 오늘만 연습실 가서 자. 오늘 하루 희생해서 개편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지. 아, 이피트를 나라고 생각하고 실수하면 안 돼. 자기야말로 연습생들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. 큰일 난다. 걱정 마. 저, 나 갈게. 평강공주님이 우리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오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말이 안 됩니다. 저는 이미 온달 서방님과 결혼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. 띠리리리리 나는 바보 온달이다. 장가간다. 띠리리리리 평강공주의 고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바보 온달과 결혼을 했습니다. 와우, 원더풀, 브라보. 두 사람 너무 잘됐다. 오, 흥미진진해. 잠깐,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계속해서 다 밀자고. 아니, 뭐야. 우리가 왜 저기 준수엄마한테 이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냐고. 원래 책을 이렇게 읽는데요. 오디오북이래나 뭐래나. 희진을 위해서 저희가 좀 희생해요. 이렇게 해서 희진이랑 장우 총각이 잘 되면은 나 옷 한 벌 해줘야 될 텐데. 아니 벌써부터 그냥 목이 아프단 말이야. 좀만 참으세요. 어머님은 곧 돌아가시거든요. 이제 저희끼리 결혼해서 잘 살 거예요. 뭐야. 아니 그럼 내가 그렇게 일찍 죽기를 바라는 거야? 뭐야. 그게 아니라 책 내용이 그렇다는 얘긴데. 자, 빨리. 결혼한 다음이 더 재밌을 것 같아. 미진진해. 자, 계속 읽어. 목도 아프실 텐데 우리 교대하죠. 제가 밥 온달 할게요. 주세요. 그냥 제가 할게요. 아, 그럼 평강공주는 내가 할게. 은경 엄마는 좀 쉬어. 제가 어디서부터 하면 돼? 여기. 알았어. 그럼 나도 교대해줄게. 결혼한 후 평강공주는 밥 온달을 극진히 모셨습니다. 서방님, 이제 주무셔야지요. 그냥 살피시고 하세요. 여기가 어디야? 이PD 일어났어요? 서구 괜찮아요?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? 어제 술 많이 취해서 집에 안 간다고 하도 버티길래 내가 일로 데려왔어요. 저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얼른 먹고 일 나가요. 죄송해요. 아니, 왜 그래요? 제가 맨날 윤종신 씨 갈구고 아줌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제 얘기 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 정말 처음이에요. 아니에요. 우리 종신 씨도 철없이 군 게 사실이고 그리고 뭐 나이 먹었다고 다 대접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. 다 이해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. 근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긴 있는데. 뭔데요? 아줌마라는 호칭. 우리 동네 여자들은 다 그냥 언니라고 부르는데. 나도 사실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싫어하실까 봐. 그 언니라 불러도 돼요? 그럼. 그리고 우리들이 비슷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답답한 일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요. 언니! 나한테도 말 놓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. 그래. 아니 준수 어머님은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면서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도 몰랐다 이겁니까? 예. 그래서 어제 돌아가면서 그 책을 읽어줬다니까요.
근데 이거 고구마 순 벗기기가 이거 힘드네요, 이게. 그래서 전 음식점 가서 밑반찬으로 고구마 순 나오면 한 접시 더 달라고 안 하잖아요. 아줌마들이 이거 벗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. 언니, 그럼 안녕. 그래. 이따 또 놀러 올게요. 일 잘하고. 안녕. 이게 무슨 그림이야? 저 불녀씨가 지금 언니한테 언니라 그런 거야? 그럼 땡철 아빠 보고 언니라 그랬겠냐? 내가 어제 좀 구워 삶았지. 저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저 요즘 궁금하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. 얘기 좀 해줘요. 아, 얘기 좀 해주세요. 삼촌 머리 안 깎였네? 엄마한테 안 잡혔어? 몰래 숨어서 다행히 무사했다. 누나한테 얘기하고 너지? 아, 정말 너무해. 우리가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구만.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어차피 들킬 거면 정면 대결 하셔야죠. 언젠간 너네들 장병 아니에요? 그래도 그렇지. 삼촌은 뭐야? 덩치만큼은 다야? 나라면 정정당당하게 엄마한테 이 여자 좋다, 사귀겠다 얘기하겠다. 장훈아, 여기서구나. 내가 너 얼마나 찾아 돌아다니는지 알아? 그래, 누나 나도 할 말이... 너! 무조건 빵 선생님 잡아. 너를 장군으로 만들어주실 분이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공주님, 우리 온다리를 부탁드려요. 장군님으로 꼭 만들어주세요. 엄마! 어, 진수야. 선생님이랑 삼촌이랑 사귀는 거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. 네가 얘기 안 해줬으면 엄마는 평강이랑 온달도 몰랐을 거고 두 사람 계속 반대했을 거 아니야. 준수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, 이것들아. 아, 그럼 우리 둘이 사귀는 거 허락해 주는 거야? 허락하다 말다. 이렇게 아니라 우리 파리라도 할까? 파리야, 파리야. 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배다른 동생은 여자로 할까, 남자로 할까? 아, 오빠가 좋을까? 이 PD한테 얘기할 거짓말 적어놓는 거예요? 그래! 어떻게 말하면 좀 더 드라마틱하지? 아, 니들도 아이돌 좀 돼봐. 이미 드라마틱하거든. 언니는 왜 부동산을 하냐? 그냥 드라마 작가를 하지. 내 조의 여왕을 언니가 썼으면 더 잘 썼을 거야. 어, 빵이랑 장우총아 계기로 드라마 하나 쓰지 그래? 못 쓸 것도 없지. 근데 준수 엄마 캐릭터는 너무 리얼리티 없다 그럴 거야. 그럼 나를 주인공으로 해줘. 난 리얼리티 있잖아. 장소는 어디로 할 건가요? 여기 상가 앞도 나오나요? 아유, 여기 상가 앞이야말로 정말 리얼리티가 없죠.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모든 사건이 다 여기서 벌어지는 데가 어딨어요. 특이하고 좋잖아. 아예 상가 앞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가를 사고 팔고 하다가 상가 앞에서 비장하게 죽는 얘기를 하나 쓰면 어때? 그거 재밌겠다. 아니. 나 언니한테 얘기할 거 있어서 왔는데. 아, 아니야, 하나도 안 바빠. 정말? 그럼 가요. 그래,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. 왜 그래, 무슨 일이야. 저 두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? 나는 미선 언니가 중간 없는 캐릭터 만나서 무진장 고생할 것 같은데. 내 생각도 그래. 아, 진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. 언니, 아,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. 언니, 내 얘기 지루하세요? 아니, 지루하기. 그래서 아, 언니 이거 어때? 잘 어울려요? 잘 어울려. 잠깐 좀 들어봐요. 나 좀 볼게. 그래. 아, 이쁜 거 많다. 어머, 이 배수 너무. 언니. 언니. 어, 가. 아직 안 끝났어? 어, 다 끝났어.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준수야, 너도 가자.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 다 너 때문이잖아. 그래, 같이 가자. 됐거든요. 저 배 안 고파요. 하, 얘가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. 우리 방에 안 하려고 안 따라오네. 이진아, 우리끼리 가자. 그래. 진수야, 그럼 내일 보자. 아, 그래서 이 PD랑 하루 종일 떠들었단 말이야? 어, 어찌나 말을 많이 했는지 입 아파 죽겠어. 그래? 그럼 어깨를 주무를 게 아니고 입을 풀어줄까? 누구세요? 언니, 나예요. 아, 이 PD가 또 웬일이야? 어, 왔어? 언니. 아빠가 전화해서 생일에 안 왔다고 막 뭐라 하는 거 있죠. 먼저 오지 말라 그런 사람이 누군데 말이에요. 정말? 언니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? 그럼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늘 있는 얘기지. 언니랑 얘기 좀 하면 기분 풀릴 것 같아서 왔는데
자려던 거예요? 아니야 잠은 무슨 맨날 자는데 뭐 앉아서 이렇게 일로와 일로와 아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내가 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? 그치 언니? 그치 얘기들 나눠 나 연습실 같이 하고 올게 정씨씨 안녕 언니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래 진짜 속상해